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 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도입되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도 가능해집니다.